21만 342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덕산네오룩스입니다. 덕산네오룩스, 은,는 동산은 OLED의 핵심 구성요소인 유기재료를 생산하는 기업으로 2014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덕산하이메달로부터 인적분할 방식으로 신설되었음. 덕산하이메달에서 화학소재 사업 부문을 덕산네오룩스로 인적분할하였고 2015년 2월 6일 코스닥 시장에 재상장됨. 동산은 OLED의 발광 소재 중 HTL과 레드호스트, R프라임, G프라임을 주력으로 양산 납품 중이고 기타 B프라임 등도 양산 판매를 하고 있음. 기업 개요 대시 2014년 12월 덕산하이메달 주의 금속소재 사업 부문 솔더볼과 화학소재 사업 부문 L소재 이 인적분할되어 설립되었음. 대시 어몰드 유기물 재료 및 반도체 공정용 화학 제품을 생산하는 화학소재 사업체로 충남 천안시 서북구에 본사 및 공장을 두고 있음. 대시 주요 제품으로 어몰드 디스플레이에 사용되는 HTL, 전공수송층, 힐, 전공주입층, 레드호스트 등이 있으며 주요 매출처는 삼성디스플레이임. 재무 대시 국내 패널 업체들의 OLED TV 생산 확대와 이트 기기의 OLED 채택 증가 등으로 관련 소재 수요가 증가하였으나 수출이 감소하며 전년 동기 대비 매출 규모 축소. 대시 매출 감소에도 원가 구조 개선으로 전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률 상승, 이자 수익 증가 등으로 법인세 비용 증가에도 순이익률도 상승, 우수한 수익 구조 견지. 대시 IT 기기의 OLED 채용 확대가 기대되나 글로벌 경기 둔화에 따른 스마트폰의 출하량 감소, TV 산업의 부진 등으로 매출 성장은 제한적일 듯. 2023년 3월 7일 기준 개장 전 덕산네오룩스의 시가총액은 1조 926억 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덕산네오룩스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닥 44위입니다. 덕산네오룩스의 상장 주식수는 2483만 1109주입니다. 덕산네오룩스의 액면가는 2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덕산네오룩스의 퍼은 25.37배이고 추정 퍼은 25.00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16.89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에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28.94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1945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11,561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4.87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1734원이고 추정 EPS는 1756원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3.46배. 12,719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N/A% 사인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에 4.00이며 목표 주가는 53,000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208번지억 원, 401억 원, 510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192번지억 원, 333억 원, 468억 원입니다. 덕산네오룩스의 재무를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17번지 26%이고 유보율은 5,682.01%입니다. 부채 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회사에 남는 게 돈이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462.62이며 전일 대비해서 30.55 더하기 1.26%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816.51이며 전일 대비해서 14.09 더하기 1.76%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덕산네오룩스의 2023년 3월 7일 기준 개장 전 현재가는 44,000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42,600원보다 1,400원만큼 상승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43,330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높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상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덕산네오룩스의 종가는 44,000원이며 주가가 덕산네오룩스의 20일 이동 평균선 및 볼린저밴드 중심선보다 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덕산네오룩스의 종가는 44,000원이며 주가가 덕산네오룩스의 240일 이동 평균선 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와 20일 이동평균선 사이의 이격도가 107%이므로 20일 이동평균선과의 이격도가 벌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금일 덕산네오룩스는 거래량 16만 1340 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7,270만 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 거래원별 거래량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신한투자증권에서 2만 5,801 주, 키움증권에서 2만 4,100만 한 주, 삼성에서 1만 5,601 주, NH투자증권에서 14,853주, 미래에셋증권에서 12,588주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 상위 거래원은 각각 미래에셋증권에서 34,558주, 다울투자증권에서 22,000주, DB금융투자에서 26,095주, 신한투자증권에서 16,345주, 삼성에서 11,809주를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5일간 외국인은 5만 6,102 주만큼 순매도를 하였으며 기관은 25만 8,136 주만큼 순매수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주식하는 사람들 모두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덕산 네오룩스 주가 전망 및 차트 분석.